173쪽 24번 동그라미입니다. 도격지법은 철의 궤효지사 본위 복서자야 탄킬흉이 군계러니 러니라고 툴을 바꿔주세요. 지탄상분원지 자카야 시인기킬흉 훈계지의하야 이추설기의리 명지연은 후인이 단견궁자소설의리하고 이 불부추 본 문왕주공지의 본의하야 인피복서하야 이위 부족언이라하니 이기소이연제 수원어이룡지실하야 유계 견합 위곡하야 변주 일사이연하고 무부 포함 해관하며 곡창 방통지 묘하니 약탄 여차 즉 성인이 당시의 자가 별작 일서하야 명언의리하야 이조 후세 호리니 하용 가탁회상하야 위차 간심 은회지사호압 고로 금욕 범독 일괴 일효예 변여 첨서 소득하야 허심 이구기 사의지 소지하야 이비 길흉 가부지 결연 후에 고기 상지 소이연자하며 고기리지 소이연자하야 주지여사하야 사상차 왕공으로 하지민서희 소이 수신치국에 계유가용이니 사절 이비 여차 구지라야 사득 삼성지 유이라하노라 공자지역은 비문왕지역이오 문왕지역은 비폭희지역이오 이천역전은 자시정시지역야란 고로학제차의 고역차제하야 선독본문즉 견 본지의리람. 도격지법은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은 절의 괴효지사 본위 독서자 하야 단 길흉이 구 훈계라니. 절의라는 것은 절자는 극히 조심스럽게, 그런 말이에요. 조심스럽게 의심해 보건대, 괴효지사, 괴라든지 효에 붙어 있는 말이 있잖아요. 푸른 말. 괴효의 사가 본래 위 복서자, 점을 치는 사람을 위해서 본래 그, 응? 위에서 단 기륭이, 길한지 흉한지를 딱 판단하고, 구 훈계라니, 거기에 훈계를 갖추어 썼는데, 그랬다가 지 단상 문헌지작하야 단과 상과 문헌전을 짓는 데에 이르러서 시인기 기륭 훈계지 의하여 비로소 그 길하고 흉하고 훈계하는 뜻을 인하여서 추설기 의리 명지언을 그 의리를 추설해서 미루어 해설해서 밝혔었거늘 후대 사람들은 이 페이지 넘겨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그 괴효의 사가 본래는 복서를 위해서 달렸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랬던 것인데 거기에 훈계사가 붙고 거기에 의리를 풀고 하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은 복서를 위해서 단사가 붙었다는 것은 모른 채 그것까지 하시고 뒤로 넘어가셔야 돼요. 후대 사람들은 단, 견, 공자, 소설, 의리하고 단지 공자가 성인이시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배우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공자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자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소설, 의리를 해설하신 바를 보고 단지 그것만을 보고 이 불부 추본 문왕 주공지 본의하야. 그래서 다시 또다시 문왕과 주공이 본래 의도한 그것을 미루어 보지 못했어. 거긴 미루어 보지 못한 채 인비 복서하야. 그래서 공자님이 그 의리설만을 주장을 가지고 보니까 복서하는 것을 비루하게 여겨. 네? 점치는 것을 비천한 일로 여긴단 말이죠. 여기서 이위 부족언이라 하니 부족언이라는 것은 말하잘 게 없다 이런 말 쓰지요. 보잘 것도 없다, 하잘 것도 없다. 근데 부족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하는데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위 부족언이라 하니 좋게 말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위했었다 이거예요. 생각을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기 소이 언제? 그러면서 그 말한 소이, 그 말한 까닭이, 이게 말했다는 것은 그 단사라든지 이런 붙인 그 의도가 수원어 일용지실하야. 드디어 일용의 실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 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를 때는 점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죠? 그럼 바로 일용적으로 쓸수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무슨 괘는 이런 이치 저런 이치 저 이치로 풀어놓은 거 보니 거기로 흘러가서 본래 의도를 잊어버렸다 이거야. 점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유계 견합 위국하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해설을 붙인 사람들이 다그 사람들이 류가 다 견합 견강부회라고 하잖아요. 억지로 끌어다가 부합시키려고 하고 위곡. 위곡이라는 것은 틀고 꺾고 본래 이치대로가 아니라 그냥 꺾고 틀고 하는 거예요. 위곡해서 편주 일사연하고. 그래서 치우치게 한 가지 일만을 주장해서 말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부포함해야.
폐실하며 국창방통지 묘하니. 그러다 보니까 다시는 포함해관하며 국창방통하는 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포함이라는 것은 포는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거고, 해는 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다. 그게 관은 관통한다. 그러니까 주역은 상징체계고 옳다 그르다 점을 딱 치는 거기 때문에 치면은 바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런 이치 저런 이치 이치만을 따지다 보면 다 통할 수 없게 되더라요. 곡창 방통이라는, 곡은 굽혀서 굽힐 곡자고, 창자는 이게 통할 창자의 의미지요. 그래도 통하고, 방통, 방은 두루두루 곁이니까 두루두루 다 통하는 묘리가 없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물론 저부터 그러겠지요. 이 경서를 공부하면서 자꾸 어느 한 곳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딱 지적한 거예요.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이건 두루두루 다 써먹을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리하는, 의리를 따지는 사람은 의리지역으로만 따져 들어가고, 점치는 사람들은 또 점만 따져 들어가고, 그죠? 점 속엔 이치가 들어있는 거고, 이치 속에는 또 점도 들어가 있는 건데, 두루두루 봐야 된다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거지. 단, 약, 단, 여차, 즉, 만약, 다만, 이와 같게만 된다면, 하나의 이치만 가지고 한다면, 성인이 당시에 자, 가, 별짝, 일서하여, 그렇다면 성인께서 그 당시에 당신 스스로 별도로 하나의 글을 지어서, 그죠? 그 하나의 이치를 한다면, 지어서 명언 의리하여, 분명히 그 의리를 말씀하셔서, 이조 후세하리니, 그 후대 사람들에게 조, 남겨줄 거다. 일러줄 것이다. 그러니 하용 가탁 괴상하여, 어찌 가탁한 괴상을 써서 위차 간심 은회지 사호와. 이렇게 간은 어렵다는 뜻이고요. 어렵고 심오하고, 은 숨겨져 있고, 휘 어두운, 박지 못하자는, 환히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의 이치를 말한다면 논어를 짓든 대학을 짓든 이렇게 딱 지어서 할 것인데 그게 아니단 말이지, 주역은. 그죠? 그런데 저도 이거를 여기까지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읽기 전에는 주역을 정전이 옳다라고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저도. 그 얘기는 뭐냐면 이치 쪽으로, 의리 쪽으로만 저도 주역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제 이치 쪽만이 아니고 먼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치가 딸려오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풀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갖고 주역을 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게들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고로 금욕 범독 일괴 이류에, 그래서 이제 무릇 한 괴와 한 효를 읽고자 함에 변여 점서 소득하여, 문득 점서 점을 쳐서 얻은 바대로 하여서 허심 이 국이 사의지 소지하여. 허심, 다른 사사로운 견해를 갖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그러잖아요. 비운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그 사의의 지시하는 바를 구해서, 점을 쳤을 때 이렇게 동쪽으로 가면 길하다 하면 동쪽으로 가면 왜 길한지 그걸 따져봐야지 동쪽으로 가는 게 길한 이치가 있나? 우선 이렇게만 때릴 건 아니단 말이죠. 왜 그런지를 찾아보라 이거죠. 2위 기륜 가부지 결연후에, 그래서 길한지 흉한지 가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한 뒤에 고기 상지 소위연자하며, 그 상이 그런 상이 왜 나왔는지 그 상의 소위연자를 살펴봐야 되고,
왜그 상이 나왔을까? 우리 지금 점을 아무도 안 쳤잖아요. 점을 치면 분명히 무슨 괘가 나오는데, 여기서 왜 이런 괘가 나왔을까? 왜 이런 상이 나왔을까?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 구기리지 소이연자야. 그상 밑에는 공자님께서 이렇게 살을 다뤄놓고 문왕주궁 이런 말을 다뤄놓으셨는데, 거기는 어떤 이치가 들어있을까? 그 이치의 소이연을 구해서. 추지어사야. 첫째는 왜 그런 상이 나와야만 됐는지를 살펴보고, 그상 속에는 그러한 이치가 왜 있는지를 연구해서 추지어사야. 현재 자기 처해진 일자리로 미루어 나가서. 미루어 나간다는 건 거기다 대입해서, 적응해서, 적용해서. 사상자 왕궁으로 하지 서민이, 그 위로는 그 천자라든지 제후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과 일반 서민들의 이르기까지, 소위 수신 치국에 자신 수양을 하고 나라를 다스려 가고 하는데에, 계유 가용이니 다 가히 씀씀이가 있을 것이요. 쓸게 있을 거란 말이죠. 사절이 여차 구질하야. 사사로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위 여차 구지. 이렇게 구해본다라고 생각해 봐야만, 이렇게 구해 봐야만 사득 삼성지 유이라 하노라. 흡사 세 성인들께서 남겨 놓으신 그 의도를 터득한다고 하겠다. 주요 공부하는 방법이 이 대목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잘 염두에 두셔봐야 돼요. 그런데 공자 지역은 비문황 지역이요. 문제는 공자님의 지역은 문황의 지역은 또 아니야. 그죠? 아니에요. 또 문황 지역은 비복희 지역. 문황의 역은 또 복희 씨의 역이 아니단 말이죠. 이천 역전은 자시 정시지역에라. 또 이천 선생이 역전을 달았는데, 이천 역전은 또 스스로 이천 정시의 역이 된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역을 이렇게 보긴 하되, 공자께서 해설하신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복희씨가 다른 것은 거기서 또그 근원과 의미가 있고, 정자가 다른 데는 의미가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고로 학자, 그러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차의 고역 차지하야. 요게 또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고역 차제. 옛날부터 역이 이렇게 변천에 내려왔잖아요. 복희씨부터 이렇게 전차로. 그 역의 차제에 의거해서 선독 본문즉 우선 본문을 읽어 나간다면 견 본지의리라. 그 주역의 본질을 볼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의 역이 문왕의 역이냐? 아니단 말이죠.